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1학년 풍만이 여러분들 2023년 9월 6일에 실시한 통합과학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의고사에 임하는 자세 조금은 가볍겠죠, 고3보다는. 그렇지만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온 열정과 집중을 다해서 이 모의고사에 임하느라 정말 정말 고생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의고사의 연습들이 자꾸자꾸 누적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을 진짜 준비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약간은 이 수능에 대한 이 대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문제를 푸는 요령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더 해보자는 것이고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이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풍마이들 정말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냥 모의고사 끝났다고 해서 와 끝났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이 해설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너희들은 무조건 됩니다. 되니 모의고사를 본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해설 강의까지 찾아 듣는다? 굉장히 여러분들은 무조건 되는 애들이야. 정말로. 더 무서운 얘기 해줄게요. 다음이 니네야. 고3 이제 곧 수능 보죠? 그 다음이 너희들이라고. 그치? 그 마음이 좀 쫄깃해지지, 그치? 그렇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얘들아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져올 것이고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선은 이제 통합과학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백신 통합과학에서 정리했듯이 야, 화학에 대한 것 이온이라던가 그리고 장풍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냥 수에리베 뭉단지사 이것이 아니라 원자번호 11번 그러면 나트륨 툭 튀어나와야 되고 몇 주기 몇 주기다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면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었는데 이게 막상 얘들아 점점점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체력적으로 지치게 되니까 자꾸 문제를 대강 풀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데서 막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 오답률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1번부터 차근차근히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얼마나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겠니 그지? 통합과학을 다 부셔버리겠다. 난 무조건 1등급은 내 거다. 그죠? 1등급 딱 1번 문제 봤습니다. 자 그래피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여기 휘어진다라고 하는 요 휘어지는의 문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엇이었냐면 탄소 동소체였어요. 탄소란 말이야. 탄소로 되어 있었고 얘들아 흑연이 있었습니다. 흑연이 여러 겹인데 한 겹으로 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그래핀이었지 그지? 그 그래핀이라는 거야. A는 탄소 맞아요. 그래핀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어에 사용할 만큼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요. 다음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있습니다. 왜요? 원래 탄소라고 하는 애들아 4개의 가지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얘들아 지금 3개의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씩 남는 거야. 되니? 원래 4개의 가지인데 3개만 결합을 하고 있죠? 전자가 하나 남는단 말이야. 전자 하나 남으니까 뭐야? 굉장히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분명히 백신통합과학에서 공부했어요. 그치? 공부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신기해요. 분명히. 어디서 했는데? 했는데. 백신통합과학에서 한 거죠. 그죠? 1번 문제 이렇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가 아니라 오답률 5입니다. 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얘들아, 이 5번 같은 문제는 정말 이건 뭐 생각할 게 아니야. 그냥 고르는 거잖아. 잘못 찍은 거죠. 자, 이건 얘들아 우선 반응물의 물질이 생성 물질보다 에너지가 높습니다. 이건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이죠. 그죠? 발열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원래 A란 말이야. 근데 지금 카탈레이스라는 촉매가 작용합니다. 촉매라고 하는 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 거라고. 그러니까 뭐야? 얘라고. 다음 B야. C는 뭐라고 했냐면 반응열이라고 했었어. 반응열. 이런 반응열이라고 하는 것은 변해 안 변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죠? 변하지 않아. 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바뀌지 않는 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에너지 차이인 반응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변하는 거야. 발열 반응에서. 그죠? 답은 B예요. 근데 이게 오답률이 얘들아 47%의 오답률을 기록한 문제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한 어떤 이러한 문제 해석과 이런 문제 유형을 파악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 하지만 기본 개념이 탄탄하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들이다라는 것이죠.